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생소한 표현을 짚어보고 단어의 의미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나는 몸신이다에서 사용한 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입구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카페트에다가 대고 이렇게 쭉 가는 자동으로 신고. 남의 힘으로? 지난 방송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양말을 신고 벗는다는 개그맨 이용식 씨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너무 좋다. 장인의 노하우. 카페트가 없으면 큰일 났네. 선배님 그거 굉장히 신박한데요? 네. 이 과정에서 신박하다라는 조어가 사용됐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조어는 바로 신박하다입니다. 신박하다는 이틀 밤을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신박하다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신박하다는 새로운 것을 보고 느낀 신기함이나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어이기도 한데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긴 하지만 앞선 상황에서는 신박하다라는 조어 대신 참신하다 또는 신기하다와 같은 대체 표현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어디? 방역 현장에서 이 컨트롤 타워는 질병청이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바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컨트롤 타워는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 전에는 컨트롤 타워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립국어원이 컨트롤 타워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바로 통제탑 또는 지휘본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